자, 안세진 파트너 리드 2가 되겠습니다. 자, 목걸이에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 파트너 리드는 하나 안 넣으면 재밌어요. 자, 등뒤를 건너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보통 대부분 이제 물레방아 하시잖아요, 형님, 아우님들. 물레방아 하다가 이렇게. 이거는 뭐, 잘못 못한 사람 없죠. 이거 못한 사람은 진짜 사기 좀 못 치는 거. 알아, 포기해버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뒤에서 보시면, 왼손으로 봐주세요. 왼손이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팔을 까는 거야. 이렇게 까면 딱 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다가 같이 틀어준 파트너를. 파트너나 가능하지. 일반 부킹에서는 하시면 아마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네, 우리 문 선생님이 희한하다고 그랬으니까 파트너한테 쓰시면 파트너도 여자니까 대부분 희한하다고 그럴 거예요. 노시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마무리 설명해 드릴게요. 마무리는 왼쪽에 있을 때. 남자 왼쪽에 제가 이게 왼손이죠. 이때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 잡은 손을 일부러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형님 아우님들 기타 치다가 기타줄 끊어줄 옛날에 저 청소할 때 기타 쳐봤잖아. 기타줄 끊어줄 때 아니 기타 황당했죠. 그 기타줄이 서서히 안 끊어진다. 동시에 끊어져. 그 동시에 툭 치는 거 보면 여자가 나가다가 돈다. 우리 문 선생님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문 선생님하고 그래서. 되게 카트너 되게 좋습니다. 다시 보면 요거는 옆에서 보시면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으셔가지고 나가는 걸 여기 잡으셔서 우리 형님 아우님들 되게 좋아하죠. 물레방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거 보통 헬리콥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다가 이거를 잡은 손을 놓으면 안 돼. 잡은 손 놓지 말고 그대로 이제 가까이 안 보셨는데 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다. 손가락을 잡고 밑에는 요게 붙이는. 그래서 그러면서 놓으면서 요렇게 까는 거. 이게 다 이게 막 까는 게 아니야. 예, 그냥 기술이에요. 까고 보내는 것도. 예, 이제 돈 주고 안 배운 분들은 막 보는데 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드려요 제가. 근데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또 안 가르쳐드려요. 물어본 분만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다가 많이 여기서 툭 동시에 놓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렇게 피타츄 끊어듯이 팡 튕겨나가는 그 맛이 음악 나오고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파트너 리드. 더 있는데 저도 여기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형님 아우님들 물레방 하다가 이번에는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 이런 식으로 파트너 리드.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는 이게 중요해요. 마무리는 항상 오른손을 먼저 놓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서서 하는 게 아니겠죠. 움직이면서. 그러다 두 번째는 여자 목을 씌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세 번째는 후까시 치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가자. 그때 여성은 여기를 잡아줘요. 여성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후까시. 마무리는 이렇게 후까시 쳐줘요.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돌려. 파트너 리드. 이렇게 해서 대충 더 있는데 파트너 리드는 뭐, 요 정도만 하셔도, 무난하죠. 이렇게, 또, 앞으로 또 좋은 거 있으면 제가 또 올리고, 요 정도 배우러 오셨다가, 요 정도 배우시 오시면 특강 3시간, 10만원 배우러 오셨다가, 또 더 요구하시면 그때 제가 또 해드릴게요. 연구해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